위암이랑 완벽하게 구별이 되지가 않습니다. 내시경을 보고 내시경 의사 100명한테 물어보면 100명이 위궤양이라고 얘기할 만한 병변도 조직 검사하면 위암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시경만으로 궤양과 암을 어느 정도 거의는 구별이 되지만 완벽하게는 안 된다. 그래서 반드시 조직 검사를 해야 된다. 시험에 나옵니다. 반드시 조직 검사. 심지어 조직 검사해서 그럼 조직 검사에서 궤양으로 뭐 진단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우리가 조직 검사하는 건뭐 암이나 림포마나 뭐 이런 거 아니야라고 해서 조직 검사하는 거고 궤양은 그냥 파인 걸 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직 검사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냥 일반적인 궤양. 별거 없으면 그냥 궤양인 거예요. 그래서 조직 검사에서 별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8주에서 12주 뒤에 12주 뒤에 내시경을 또 합니다. 사라진 거 맞아? 확실히 없어진 거 맞아? 치료하니까 없어진 궤양 맞아? 왜냐면 아직까지도 진짜 이거 뭐 암이나 다른 거 아니야? 라고 한번더그 의심을 하는 거죠. 완전히 사라진 것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위궤양은 진단할 때 무조건 조직 검사하고 나중에 팔로우 내시경도 해야 된다. 십이지장 궤양은 그렇지 않아요. 십이지장 궤양은 일단 뭐이 위산분비가 많은 편이고요. 피나고 터지고 막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합병증은 뭐 십이지장이든 위궤양이든 뭐 생길 수 있는 거. 그 십이지장 궤양은요 여기 써두시면 될것 같아요. 십이지장 궤양은 조직 검사가 필요 없어요. 십이지장 궤양은 내시경으로 봐서 십이지장 궤양이면 그럼 그냥 100% 십이지장 궤양이에요. 십이지장 암일 수도 있지 않나요? 아니요, 일단 십이지장 암이란 거는 볼 수가 없는 병이에요. 희귀병이에요, 희귀병. 거의 없는 병이고요, 십이지장 암이란 건. 그리고 모양도 완전히 다르고요. 어쨌든 십이지장 궤양은 조직검사가 필요 없다. 라는 거 기억하세요. 조직검사할 필요 없다. 자, 궤양으로 진단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PPI 주면 돼요. PPI 주면 되고, 헬리코박터가 있다면 당연히 이라디케이션을 해야겠죠? 이게 원인이니까. 우리가 헬리코박터라는 거를 인류가 발견해서 인류에게 가져온 가장 좋은 어떤 혜택이 뭔가요? 궤양의 재발을 막은 거죠. 궤양이 헬리코박터라는 게 발견되기 전까지는 난치병이었어요. 당연하지. 헬리코박터가 원인인데 PPI만 주면 좋아지고. 끊으면 나빠지고. 똑같은 병이었죠. 근데, 아, 이게 원인이란 걸 알고, 얘를 없애면 재발을 거의 안 하더라. 라는 걸 알게 된 거죠. 헬리코박터 무조건 이라디케이션 해야 되고요. 3주요법, 4주요법, 여러 가지 법이, 치료법이 있어서, 사실 요즘 치료법을 물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3주요법, 4주요법에서 지금 바뀌었거든요. 몇년 전에. 이게 3주요법이 내성률이 너무 올라와가지고요. 이게 요즘은, 좀 시퀀셜하게 뒤에 나올 겁니다. 다르게 치료를 해서 약제는 알아두지만 뭐 정확하게 뭐 어떤 레지멘을 외우라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어떤 약을 쓰는지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궤양으로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PPI를 쓰고 헬리코박터가 있다면 이라디케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라디케이션이 잘 됐는지 확인을 하고 이라디케이션이 잘 됐는지는 뭐 요소 호기 검사라고 해서 입에서 부는 것 같고 그냥 해도 되는데 그건 십이지장 궤양 얘기고 위궤양 같은 경우는 UBT도 잘안 해요. 왜안 할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궤양은 우리가 지금 치료하고 있잖아요. 그럼 8주에서 12주 뒤에 뭐 한다고? 어차피 뭐 해야 된다고? 내시경 어차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UBT를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내시경 했을 때 우리가 이 신속 요소 검사, 뭐 래피드 유리아제 테스트, 뭐 이런 거 해서 CRO라고 하죠. 그냥 이 이라디케이션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래서 UBT는 주로 십이지장 궤양에서 치료 후에 확인하는 이라디케이션이 잘 됐는지 하는 검사다. 자, 요것도 시험에 나와요. 자, 궤양이에요. 자, 우리 계속 생각을 해보자고요. 궤양이란 걸 진단하는 건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조직 검사에서 확인 뭐 하면 되고 12이 위궤양은 위궤양이 맞아요. 또는 12지장 궤양이야. 그러면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이라디케이션 하고 PPI 계속 쓰고 하면서 이라디케이션 잘 됐나 확인하고 뭐 위궤양 같으면 팔로우 내시경 해서 사라진 거 확인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치료라고 해봤자 PPI랑 헬리코박터 이라디케이션이니까.
근데 이제 8주에서 12주 뒤에 위내시경을 했는데 그대로 있어. 안 나. 그때 무슨 생각을 할래? 라는 얘기. 위궤양이 있었는데 치료했는데 안 나. 그럼 1번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는 뭐겠어요? 궤양 아닌 거 아니야? 떠올라야 돼요. 그게 지금 계속 핵심이에요. 사실은 위궤양에서. 또 의심하는 게 뭐예요? 야, 이 궤양 아닌 거 아니야? 이거 암 아니야, 혹시? 그러니까 또뭐 해야 돼요? 또 조직검사 해야지. 야, 그때 조직검사, 근데 조직검사해서 선생님, 안 나왔으면 암 아닌 거 아닌가요? 조직검사는 아주 골드 스탠다드고 100%인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덩어리가 있어도 전체를 다 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분을 우리가 얻는 거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조직검사란 건 100%라는 건 아니다라는 걸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중에. 하여튼, 그래서 궤양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개는 뭔가요? 위에는 똑같이 원인이 해결이 안된 거. 담배가 원인인데 담배 계속 핀 거. 엔세이드가 원인인데 해결이 안된 거. 헬리콥터가 원인인데 이라디케이션이 안된 거. 그냥 원인이 제거가 안된 거. 그 다음에 궤양이 아닌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남는 게 어이없이 가스트리노마라는 또 다른 병이 있었던 거. 그러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야 되는데요. 그러면 가스트리노마라는 거는 언제 의심해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궤양이 안 나왔어. 일단 언제 의심해야 돼요? 치료했는데 안 나. 이러면 의심을 할수 있는데 안 나와도 뭐 원인은 많잖아요. 가스트리노마라는 걸 우리가 언제 의심해야 될까? 정말 중요한 게 여러 개일 때. 궤양이 여러 개일 때. 첫 번째 줄이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해리슨에 있는 표거든요. 언제 실험 가스트린 레벨이랑 검사를 해야겠니라는 거예요. 궤양이 여러 개일 때. 이게 제일 중요해요. 궤양이 막 여러 개 생기진 않아요, 잘. 궤양이 여러 개야.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얘기한 게 뭐예요? 치료해도 안 나. 이러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설사를 한다든지, 뭐, 가족력이 있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 여러 개이면서 치료해도 안 나와요. 그러면, 아, 야, 이거 가스트리노마 아니야? 그러면 틀림없이 시험을 해서 물어봅니다. 무슨 검사 추가로 할래? 그럼 답이 실험 가스트린 레벨. 그러면 답입니다. 그거 고를 때꼭뭘 봐야 된다? 여러 개인가? 궤양이 여러 개인가? 이런 거를 보셔야 된다. 자, 엔세이드 얘기를 아까 했고요. 엔세이드의 위벽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프로스타글란딘이거든요. 그래서 프로스타글란딘이 부족해지면서 여러 가지 엔세이드에 의한 합병증이 생깁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그러면은 NSAID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말 병원에서 NSAID 정말 많이 쓰는데 어떤 사람에서 그러면은 이런 보호 조치를 해야 될까요? 라는 얘기고요. 여기 써 있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궤양의 병력이 있는 경우, 뭐 스테로이드나 뭐 와파린 같은 거 같이 쓰는 경우, NSAID를 아주 고용량으로 쓰거나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경우. 그냥 뭐 이런 경우들이구나. 보시면 그냥 이거랑 관련돼서 시험 문제가 막 많이 나오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보고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스테오아스트라이티스 뭐 골관절염 얘기할 때 그렇게 NSAID만 먹이지 않고 NSAID의 PPI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골관절염은 최다 고령에서 생기니까. 그래서 그때는 PPI를 뭐 같이 먹이는 거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바꿔 말하면 이런 게 없으면 예방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젊은 남자애가 어디 삐어가지고 엔세이드 먹는데 PPI를 같이 주는 필요가 있다 없다? 없지 그거는. 그건 과잉 치료죠, 과잉 치료. 그런 게. 자,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게 예방이에요, 예방. 이게 지금 두 가지가 써 있는데 밑에 게 예방이에요. 프로필락티스라피. 뭐냐면 아직 NSAID를 이제 먹이려고 해.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고령이거나 와파린, 뭐 스테로이드 먹고 있거나 막 이래서 궤양이 생길까봐 걱정이 돼. 그때 뭐 해줄래? 이게 좀 해리슨에서 좀 거지같이 써놨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NSAID랑 미소프로스톨을 같이 먹거나 NSAID랑 PPI를 같이 먹거나 또는 NSAID 대신에 콕스2 이니비터를 쓰거나 이런 거죠. 엔세이드 플러스 미소프로스톨 또는 엔세이드 플러스 PPI 또는 엔세이드 대신에 콕스2 이니비터를 쓰거나. 근데 미소프로스톨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안 써요. 그래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뭐둘 중에 하나가 아니고 시험 문제는 다 PPI예요. 예방적으로 뭐 할래? PPI 같이 먹인다가 답이에요.
위에 거는 엔세이드를 먹다가 궤양이 생긴 거예요. 엔세이드 먹다 궤양이 이미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니? 엔세이드를 끊을 수 있으면 H2 블러커나 PPI를 써도 되고요. 엔세이드를 끊을 수 없다면 반드시 PPI만 가능하고요. 맨 밑에는 아무리 엔세이드 때문에 궤양이 생겼다고 해도 헬리코박터가 있다면 이라디케이션을 해라. 뭐 이런 얘기. 예전에 제가 2시간 남았습니다. 힘내시지요. 이제 복수의 생성 기전에 대한 얘기인데, 오른쪽 얘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뭐냐? 뭐 리퍼시로시스에서 포탈하이퍼텐전이 생겨요. 그다음 포탈하이퍼텐전이 생기면 여기서 내장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들이 나옵니다. 이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해줄 수밖에 없어요. 자, 포탈하이퍼텐전이 되면 내장으로 장으로 가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물질들이 나온다라는 걸 그냥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자, 스플랑크닉 바소딜라테이션. 그렇게 되면 장으로 가는 혈관들이 늘어나면 우리가 카디악 아웃풋으로 내보냈을 때 그중에 상당량의 피가 어디로 갈 수밖에 없다? 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거기가 압력이 제일 낮으니까. 그러니까 여기가 장으로 다 피가 가니까 다른 곳으로 피가 잘 간다 못 간다? 못 간다. 근데 카디오 때도 얘기했지만 가장 마지막에 받는 애가 키드니잖아요. 그래서 키드니로 피가 잘안 가요. 그러니까 장으로 가는 혈관이 늘어나고 장으로 피가 많이 가다 보면 키드니에는 피가 적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키드니는 무조건 단순하다니까. 얘는 진짜 단순해요. 나한테 피가 안 오면 무조건 뭐가 액티베이션 된다?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됩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또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액티베이션이 됩니다. 알도스테론이라는 애가 뭐예요? 소디움을 우리 몸 안으로 끌어들이고 포타슘을 내보내는 애예요. 소디움을 끌고 들어오는 애예요. 얘가 결국은. 그러니까 소변으로 소디움이 나가질 못해요. 알도스테론 때문에. 자, 포탈하이퍼텐전이 생기면 내장 혈관이 확장되고 그러면서 키드니로 피가 안 가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된다. 그러면 알도스테론이 항진되면 키드니로 이 유린으로 소디움이 나갈 수가 없다. 그러면서 복수가 생긴다. 이게 핵심 기전이에요. 자,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아까 복수 조절할 때 무슨 이뇨제부터 쓴다?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인 스피로놀락톤부터 쓴다라는 게 설명이 되는 거죠. 스피로놀락톤을 무조건 먼저 쓰는 이유가 이게 알도스테론 항진 때문에 생기는 병이 현상이기 때문에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인 스피로놀락톤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헤파토레날 신드롬이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자, 헤파토레날 신드롬이라는 게 뭔가요? 장으로 피가 많이 가요. 근데 너무 많이 가. 그래서 키드니로 피가 너무 안 가. 이게 헤파토레날 신드롬이에요. 그러면서 키드니로 피가 너무 안 가면서 레날 페일리어가 생기는 거. 근데 보통은 우리가 이런 경우에 물을 때려 부으면 호전이 돼야 되는데 이 지금 이 헤파토레날 신드롬을 설명할 수 있는 아주 이해하기 쉬운 단어가 밑 빠진 독이에요. 밑 빠진 독에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안 차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물을 아무리 때려 부어도 다 장으로 가요. 장으로 가는 혈관이 너무 늘어나서 때려 부으면 그만큼 더 장으로 가요. 복수만 늘어나지 키드니로 가는 혈류량이 늘지 않아요. 장으로 가는 혈관이 너무 늘어나 있어서. 그러니까 알부민을 때려 부어도 복수만 차지 이 키드니로는 피가 가지 않는다. 이게 헤파토레날 신드롬이에요. 그때 우리가 아까 기억나시나요? 간이식을 하면 좋아지는데 일시적으로 호전시킬 수 있는 치료가 뭐다? 알부민과 털리프레신을 같이 쓰는 거다. 근데 털리프레신이 뭐 하는 약이다? 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켜주는 약이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될수 있는 거죠. 아, 물만 때려 부으면 안 되는데, 장으로 가는 혈관을 수축시키고 물을 때려 부으니까 호전이 되더라.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왜 털리프레신이라는 약을 같이 써줘야 헤파토레날이 풀리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 스플랑크닉 바소 딜라테이션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전에서.
헤파토레나 신돔이라는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복수가 당연히 있어야겠죠? 복수가 있는 사람에서 생기는 현상이니까. 복수가 있는 애시 환자에서 콩팥이 갑자기 안 좋아지며 의심을 해요. 근데 어떻게 확인한다? 알부민을 왕창 주고 이뇨제를 끊어도 호전이 안될 때. 그럴 때 헤파토레날이라고 부른다. 4, 5, 6번은 또 다른 원인은 없을 때. 키드니가 나빠질 만한 또 다른 원인은 없을 때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1, 2, 3번입니다. 자, 문제들을 보실까요? 50세 남자가 3시간 전에 발생한 토열로 응급실에 왔다. 상부 위장과 내시경 사진이다. 진단은 뭐 당연히 2번이죠. 식도 정맥류 출혈. 식도 정맥류 출혈에서 내시경적으로 지혈술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내시경 지혈술이 실패했을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3번입니다. 팁스. 50세 남자가 10년 동안 매일 술을 먹었다가 복수가 왕창 생겼다. 혈액의 단백 알부민 2.3, 복수의 알부민 0.2, 빼면 무려 2.1. 1.1보다 크면 포탈 하이퍼텐전. 3번. 간경화. 53세 남자가 배가 아프고 복부 팽만이 있고 배에 압통이 있다. 복수 천자를 했더니 호중부가 640개다. 250개 이상이면 SBP. 치료는 세포탁신. 5번. 48세, 약 이게 요즘 국시에서 이런 게 요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치료제 이런 것도 많이 물어보다가 요즘은 기전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48세 남자가 2개월 전부터 배가 불러서 병원에 왔다. 숨이 차지도 가슴이 아프지도 않았다. 심음 정상이었고요. 폐도 괜찮고요. 복부가 팽만돼 있었고 복수가 있었다. 그래서 복수를 뽑아봤다. SAAG를 구해봅니다. 알부민 2.8, 1.0, 빼면 1.8. 그러면, 아, 1.1보다 크니까 포탈 하이퍼텐전 때문에 생긴 복수죠. 우리가 포탈 하이퍼텐전 때문에 복수가 생길 때왜 생긴다고요?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액티베이션 돼서 생긴다고요. 이 환자의 복부 생성에 가장 중요한 물질은 2번. 알도스테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이뇨제를 쓴다고요? 알도스테론 안타고니스트인 스피로놀락톤. 답은 2번. 45세 남자가 2일 전부터 헛소리를 하여 응급실에 실려왔다. 혈압은 120에 80, 맥박이 90회, 체온 36.8도. 환자는 큰 소리로 질문을 하면 대답은 하였으나 자꾸 자려고 하였다. 공막이 노랗고 복부에 이동 둔탁음이 있었다니까 복수가 있다. 공막이 노랗고 복수가 있는 환자가 헛소리를 해서 오면 뭐 헤파틱 엔세팔로패시 말고는 떠오르는 게 없는데요. 플래핑 트레머가 있다. 뭐 대놓고 좋네요. 헤파틱 엔세팔로패시야. 치료는 일단 원인이 될 만한 게 있으면 원인을 제거하는 건데요. 특별히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보기를 보니까 약물 중에 고르라는 거네요. 그럼 뭐 락툴로즈 아니면 리팍시민 이런 게 있겠죠. 1번 락툴로즈. 70세 여자가 2일 전부터 몸살 기운이 있어서 왔다. 원래 시험관염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치료 안 했대요. 이건 잘못하신 거죠. 요즘 시험관염은 치료하면 잘 낫는데. 거의 90% 이상 다 낫는데. 체온이 37.9도로 높고요. 그래서 감염이 의심이 되고 복부에 압통, 반동 압통이 있고 복수를 뽑아봤더니 이거 풀었던 문제네요. 중성구가 375개네요. 250개 이상이면 SBP. 5번. 원발, 세균, 복막염. 자, 이것도 풀었던 문제입니다. GI 블리딩 때. 베리지아 블리딩 때 우리가 어떤 치료하나요? 노말셀라인, 그 다음에 RBC, FFP, 털리프레신, 옥트리오타이드, 항생제, EVL, 안 되면 팁스, 죽을 것 같으면 SB 튜브, 막 이런 것도 있었어요. 다 떠올리셔야 되고요. 답은 3번, 5번.
자, 간경변증에서 생기는 혈류 변화라는 걸 얘기한 건데요. 이게 그거예요. 자, 일단 요 보면 나번 장관 동맥이 확장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나번 무조건 맞는 말이에요. 나번이 맞아요. 자, 장관 동맥이 확장되면 말초 혈관 저항은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감소하지. 동맥이 확 늘어났는데 말초 혈관의 저항이 확 감소합니다. 말초 혈관의 저항이 감소하면요, 심박출량이 증가합니다. 앞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심장이 아주 쉽게 뛸수 있습니다. 일단 답원하고 마번이 먼저인데, 자, 답원. 간내 혈관 저항이 증가하죠. 간경변증에서 간내 혈관 저항이 증가하면서 문맥 압력이 올라가게 되고요. 문맥의 압력이 올라가면서 장관 동맥이 확장이 되고요. 장관 동맥이 확장됐다는 것은 말초혈관 저항이 감소했다는 얘기고 심박출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키드니로 피가 잘안 가서 레닌 안지오텐신 알도스테론 시스템이 액티베이션이 되는 거고요. 뭐 이런 얘기들이 쭉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C 환자들 제가 심장 초음파 해보잖아요. 그러면 약간 지나치게 잘 뛰어 보여요. 막 세게요. 정말 잘 뛰어 보여요. 근데 이게 심장 기능이 좋아서 그런 거다?